자, 2020년 2월 23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 원. 지금은 또 마시대. 가자. 신속히 이동하라. 팔로우 팔로우 미. 계신겨라오. 만약에 이 집에서 기운이 없다, 그러면 바로 옆에 설마이씨, 기분 개들었네. 설마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. 나 그냥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. 헤헤 헤헤 헤이 고무. 창문 다 닫혀있는데? 창문 닫혀있 뭐야? 이 꼬리 순창어! 확인시켜 드려! 착지, 철퍼덕.
어우 야 히... 김구어요? 김구 씁니까? 아무 높지라오. 일단 나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오잉. 그래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괜히 뒤에서 또 갑툭튀 하면 안 되니까잉. 아무 높지라오. 괜히 뒤에서 또 갑툭튀 하지 마시오. 아무 높지라오. 에 아무 높지라오. 설마 뒤에서 움직이고 우리 노잼이오잉. 병풍은 엔데까지 수도 없이 움직였으니까 좀 노잼이니까 하지 마시오잉. 하지 마라 했잖아. 하지 마라 했잖아. 나 노잼이라고. 하지 마라 했잖아. 어디? 머리카락. 낚싯방울인가 진짜로? 그런가? 부장집 아닌가 그러면? 괜히 가면 나도 괜히 조는 건가? 아,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낚싯줄이 움직이면 내가 애매하지라.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무래도 소리가 조금
우리가 그때 얼마 전에 그 무구가 있던 무당집 갔다 왔죠. 진짜 실제 무당집.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. 그 소리하고 조금 뭐가 틀려요. 맞죠?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. 뭔가 청명한 소리가 아니라. 나 그냥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. 뭔가 좀빈 듯한 그런 소리에 좀 틀려요. 그러니까 낚시 그런 우리 방울 같은 거. 그런 소리 같아요. 그럼 그 방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냐고 지금. 잠깐만 여러분들, 나 방금 뭔말 들었어. 예스. 역시 나는 진짜 개 영화 맞아. 마 봐봐. 제 담배 들었을 때 하나도 반응 없었는데 오늘 완전 좋다. 오늘 잘만한 대화 될수 있을 것 같은데. 혹시 여기 아저씨 말고도 다른 분 계신가요? 예? 혹시 다른 분? 자, 아저씨. 저 아저씨 믿고 하나 더 드릴게요. 제 성의를 좀 봐주십시오. 제가, 가지 마시오. 제발 가지 마세요. 제발 가지 마십시오. 소리! 저 봐봐, 저기 여기서 난다니까, 지금 봐봐. 잠깐만. 지금 여기 어디서 나? 야, 야, 일로 와. 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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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담배 불은 껐습니다, 여러분들. 오빠들. 구독.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.